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출판인 정청래. 출판인. 아, 출판인. 또 혹시 뭐 책에 관해서. 예. 아, 저도 책을 좀 여러 권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회의원 사용법. 네.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네.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네. 등 수많은 명절을 제가 남겼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예. 조국 전 장관은 뭐 책을 이번에 냈는데. 네. 같은 출판인의 심정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같은 출판인의 책을 많이 사야 됩니다. 아, 예. 네. 근데 오늘. 네. 스타트업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팔리겠습니까? 좀 팔아주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책은요. 네. 독서용이 있고 저장용이 있어요. 소장용. 네. 조국의 시간은 독서용과 소장용을 함께 겸하고 있는 네. 책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다섯 권을 샀어요. 오. 다섯 권을 산 이유는 초선 다섯 명에게 책을 좀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네. 조국 장관 뭐라 했던 초선 의원들 있죠. 아, 예. 네. 네, 거기 좀 주고 저도 좀 읽고. 네. 그래서 제가 출판계 인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네. 지금 예스24가 100만 그 지수래요. 네네. 그리고 알라딘이 50만. 이거는 네. 근래에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예약 매수라는 거죠. 네네. 예약 권수. 예. 그래서 그 지수로만 보면 한 10만 권 정도 되지 않겠냐. 네네네. 그런데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예약이 이렇게 폭주했던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 네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 한길사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인쇄소가 종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지금 다른 인쇄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쇄소가 어쨌든 책을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쇄소 잡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럴 때. 네. 그래서 내친 김에 더 밀자.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네. 100만 권 가자. 오. 네. 해시태그로 예.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종원 PD 근데 몇 권 팔릴 것 같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30만 권은 일단 1차 목표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또 으쌰으쌰만 50만 권, 100만 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서초동 그 촛불 집회 서초 대첩에 나왔던 인원이 몇 명이죠? 300만이요. 연인원은 천만이죠. 연인원은 천만이고 연인원 천만. 거의 한 300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한 권씩 사면 300만 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가족들에게 선물용까지 하면 한 천만 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한 100만 권 정도는 기본으로 나가야. 저도 무난히 100만 권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노정열 우리 방송인 예 책 샀습니까? 그럼요. 아유 몇 권 샀습니까? 다섯 권 샀습니다. 저도 다섯 권은 선물용으로 돌리고 네. 아니 정청리 의원이 열 권을 하시면 저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쟁이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섯 네. 권은 선물용으로 저는 샀고 또 사겠다. 네네. 그리고 책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네. 다섯 권 묶어가지고 베개로 배구자거나. 아유. 뭐 남의 밑받침 하거나 이런 건 이제 제 책 선전할 때 했지 않았습니까? 네. 남의 책 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제가. 제 책 가지고는 이렇게 홍보를 했었죠.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도 웃고만 있지 말고요. 제가 한 7권쯤 사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네. 책 주문이 뜨거운 이유는 우리 정치 구단으로서 의원님 네. 왜 이런 현상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조국을 공격하고 여기 검찰에서도 이렇게 몰아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뜨거운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네. 조중동에서 많이 홍보를 해줬어요. 네. 오히려 나온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조국과 거리가 멀었는데 조국을 위해서 처음으로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제 홍보를 해서 제 페이스북에도 네, 네. 조선동화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글을 올렸어요. 네. 감사할 땐 감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치 않게 이 조중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책 부스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예, 예. 무엇보다도 조국 장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조국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조국 가족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거.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격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많은 분들의 열정과 마음이 모여서. 네.
지금 책 판매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는요, 조국 네. 책 출간, 민주당 지도부 내심 뭐 고민 뭐 이런 자꾸 기사들을 갈라치기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 지도부의 뭐, 입장은 물론 있겠죠. 예? 아니 뭐 민심 경청 이거 하면서 네네.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저런 움직임이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지금 제 의견을 내부적으로 좀 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정 얘기하는데요. 가장 불공정에 대한 피해자가 조국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융단 폭격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네네. 그리고 처음에 공소장을 기각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표창장. 네네. 동양대. 그것은 공소장을 바꿔가면서 한 거잖아요. 그건 네. 사실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소 기각돼야 될 사안이고. 네. 그리고 조국 장관 문제가 터졌던 것이 사실은 처음에 사모펀드가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모펀드는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됐어요. 오죽하면 조국 펀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권력형 게이트, 뭐 웰스 C&T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했던 언론들이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 중인데, 검찰이 아직 조작했다, 위조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고 있고, 네. 오히려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불필요하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내부적으로는 제가 그거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하게 되면 또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2심 재판 중이고, 네. 그래서, 당에서는 좀 입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은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맞아. 그렇잖아요. 네. 원래 국민의힘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탈당해 버리잖아요. 그럼 공개를 네. 못 해요. 예예. 그런데 조국 장관 민주당 입당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민주당에서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무위원이었죠. 정세 평가를 해봐도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잖아. 네네. 조국 장관 책이 많이 팔려야 네. 조국 장관 개인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썼습니다. 네. 조국의 시간 예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네. 네.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또 정청래원 좀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아니, 동지란 무엇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10여 년간 이종원 PD가 저의 곁을 지킨 정청래의 동지죠. 그렇죠. 이종원이 정청래를 지킬 때 노정렬을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뭐, 집안을 지켰 블랙리스트에서 탄압받는데 뭐, 저한테, 저를 왜 안 구해주셨어요? 근데. 왜? 왜 안 구해주신 거예요? 아, 스스로 구할 것 같아서. 아니, 저 스스로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혹시 낮 2시에 시간 되세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랜만에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시죠. 낮 2시에. 아, 수요일 날은 네. 수요일 날은 제가 4시에 그 KBS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일 날은 안 돼요. 3시까지 하고 가시면 돼요. 3시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30분만. 2시 반까지. 네? 2시 반까지 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 좀 한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시부터 방송을 하죠. 땡겨서. 그럼 한 시부터 해도 돼요, 의원님.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생방으로 확정이 됐네요. 네. 오늘 정청래 의원님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5권을 주문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